어르신께 필요한 운동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주시 포항시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 주간보호를 이용해보세요. 부모님께서 고령이 되시면서 노인성 질병도 갖게 되시고 인지력도 떨어지시는 데다가 걷기 팔다리 관절 기능 등 신체 기능상의 근력도 많이 저하되어서 장기요양 등급까지 받게 되셨을 때 어르신께 필요한 운동과 훈련을 적절히 제공해드리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르신의 신체 건강 상태의 악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어르신께 필요한 운동과 훈련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휘트니스 센터에 다닐 때처럼 무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전문성 있는 장비가 필요할까요? 줄이 달린 장비를 타고 걷거나 원형의 기구를 마구 돌리는 장비처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운동과 훈련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수급자 어르신들께서는 맨몸, 맨손을 이용한 가벼운 동작이나 가벼운 스티로폼 봉, 스카프, 손에 쥘 수 있는 공정도의 기구를 이용해서 굳어있는 관절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천천히 가동시켜보는 정도의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간보호센터에서 홍보에 이용하려고 전문성 있는 장비를 홈페이지나 홍보 자료 사진에 담고 있지만 저희 모서놀자학교 어르신 돌봄센터에서는 광고나 홍보에 집착하지 않고 어르신께 실제로 필요한 운동과 훈련을 제공해드리는 데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제공해드리는 운동과 훈련이 노래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단 한 분도 안 하신다는 사실 아마 보호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있어 보이는 기구나 장비로 하는 지루한 운동은 지속성도 떨어지고 참여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 흥미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 주간보호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재미와 흥미, 운동효과, 참여율 이 3박자를 예민하게 관찰하여 어르신들께 운동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서놀자학교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집중력 높은 훈련 잠깐 한번 보실래요? 저희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 주간보호센터는 경주시와 포항시 전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어르신의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운동과 훈련을 전문성 있게 적절히 제공해드리는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신다면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로 연락주세요. 센터 이용 상담 전화번호는 054-771-7366번입니다. 054-771-7366.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에 신뢰할 수 있는 시설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경주시, 포항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주간보호센터로서 언제나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